안녕하세요, 손학비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레몬노즈가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도 하나 또 여기다 심어보려고 지금. 아, 이 빈 화분에? 네. 아,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 레몬노즈예요. 아, 이게 한몸인가요? 아, 네네. 기가 막히게 예쁘네. 한몸입니다. 아, 구경 한번 할게요. 네. 예쁜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도 엄청 예쁜데? 레몬노즈가 이렇게도 자라는구나. 레몬노즈가 묵으면 요렇게 돼요. 아, 이 아이는 지금 묵은 아이군요. 입장도 좀 짧아지고 너무 예쁘죠? 아, 색감이 좀 다르네. 이 아이들은 지금 덜 묵은 아이들. 아, 그래서 이 지금 농장에서 사온 거를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계신 건가요? 네, 심어보려고요. 네, 그럼 한번 같이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머리통이 떨어졌네요. 머리통이 아니고요, 자구예요. 아, 네, 머리통이 아니고 자구. 네, 자구가 떨어졌습니다. 옆에다 같이 심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걔는 콩분에다 심어줘도 되고. 아, 네. 일단 심어줄게요. 자, 계속 구경할게요. 네, 이렇게 하얗게 좀 떼어주시고. 죽은 줄기도 좀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고요. 아, 죽은 줄기는 잘라주라고요? 네. 농장에서 사오면은 이렇게 뿌리가 많잖아요. 흙이 뭉쳐있고. 네네. 상토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남기고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 기준이 있나요? 네, 이제 상토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농장에서는 식물을 빨리 키워야 되니까 영양분이 많은 상토로만 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빨리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쁘게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붙어있는 상토는 거의 다 털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뿌리가 너무 길면 좀 잘라주시고요. 뿌리가 크고 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걸 왜 잘라줘요? 우리도 머리가 길면 좀 자르면 좀 단정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요 아이들도 뿌리를 좀 이렇게 적당하게,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적당하게 잘라주면 새 뿌리를 받고 더 건강해지죠. 아, 건강한 새 뿌리가 나온다. 네, 네. 우리도 머리가 끝에 보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상한 머리 길이가 좀 잘라지죠? 그렇죠. 예, 요 아이들 뿌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육식물은 그렇게... 네,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털어주셨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심어볼게요. 아, 이 화분에다 심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요 난자다리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쌀만 깔았으니까 굵은 마사를 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배양토를 좀 넣을게요. 저번에 보니까 김PD님은 막 이렇게 들고 하는데 그게 더 빠르고 좋지 않아요? 정성을 들여서 심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엎은 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뭘 언제 엎었지? 이제 화이트 그린이를 심어줄 거예요. 풀분해서 뽑으실 때는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면 훨씬 잘 뽑힙니다. 어느 정도 배양토를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여기랑 수평이 되니까 딱 맞을 듯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를 더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꾹꾹. 네. 꾹꾹 소리 내주세요. 네, 꾹꾹. 꾹꾹. 꾹꾹 누른 다음에 모자란 부분 배양토 좀 더 넣어주시고요. 오. 왜 그렇게 막 수저로 쑤셔주는 거예요? 수저로 이렇게 꾹꾹 안 해주면은 속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네, 나중에 물을 주면 배양토가 쭉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 없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좋아요. 자리도 나중에 가라앉아서. 네. 그리고 뿌리 활착도 잘 할 수 있게끔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뿌리도 더 잘 활착이 되겠죠. 꾹꾹이 중요하구나. 네. 움직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꾹꾹 눌러주면. 꾹꾹. 네. 다 심었으면 가문마사로 마감표 해줄게요. 꾹꾹. 요거는 꾹꾹 아니에요. 꾹꾹 아니랍니다. 네, 이거는 살살. 살살. 네, 이렇게 예쁘게 치장을 해주세요. 살살. 이제 배고픈데. 네. 우리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아니, 다육이 심다가 왜 갑자기. 편집. 이 아이는 보면은 이 얼굴에 철학기가 있어요. 철학기가 얼굴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 모양을 철학기라 그러죠? 그 가운데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유 얼굴하고 유 얼굴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아, 철화가 있는 모습. 네. 철화가 전혀 없는 모습. 이왕이면 요런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아, 철화와 쌩얼이 같이 공존하는 아이들. 물을 살짝 해줄게요. 요 아이가 꾹꾹 소리를 내는데요. 네, 다 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을까요? 아, 금방 뚝딱 심으시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오렌지 먼로 아니요. 아, 레몬 로즈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손학빈님이 뚝딱 심어준 레몬 로즈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아, 이, 묵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색감이 약간 물러서 죽어가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죠. 어? 색감이 참 곱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색감이 참 곱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